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여기 별내동이고요. 5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점점 출근 시간이 늦어지네요. 좀 더 선선한 시간에 출근을 하려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 지니까 좀 선선해졌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 8시 25분. 여기는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네. 금방 왔고요. 금요일이라 왔습니다. 네. 홀이 너무 없네요. 강량 가는 거 패스하니까 계속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남호텔 근처고요. 저는 공원에 가서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동네는 공원이 없나 보네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네. 네, 깜깜해지고 나서 송파 가는 것도 잡았습니다. 송파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여기는 송파입니다. 송파동 현대아파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락동 쪽으로 이동해서 다강클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와, 오늘 가락동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역시 금요일이라 틀리네요. 초저녁이라. 여기 가락 공영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문정동 쪽 콜도 한번 노려보고요. 네, 여기는 캘리포니아 호텔 주차장 입구입니다. 저기가 제1공영주차장 같은데요. 네. 네, 이른 저녁이라 정왕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정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걸리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50분. 여기는 정왕동 상운마을입니다. 송운마을. 와, 여기 위치가 참 애매하네요. 시와 구병원으로 갈지 아니면은 백옷으로 갈지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시화병원 쪽으로 갈지. 상황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방금 손님께서 주로 백옷동에 가신다라니까요. 백옷 롯데마트 쪽으로 가서 다운클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백옷으로 한번. 네. 백옷 먹자도 오래간만에 오네요. 인천 가는 콜들이랑 둥둥 떠있네요. 네. 장거리 콜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좋고. 근데 콜 고르지 말고. 저기 보이는 데가 롯데마트고요.
앞에가 버거킹입니다. 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100곳에서 콜 고르다가 결국 여기 시화에서 동백 가는 거 잡았습니다. 동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0분. 여기는 동백역입니다. 와, 말 그대로 동백역이네요. 오면서 자녀 상담. 아주 조언을 잘 해주시네요. 경험. 아, 엄청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네. 예. 링컨 컨티넨탈. 저보다 한 10년, 예, 나이 많으신데. 와, 제 고민을 그냥 그대로 찝어서 얘기해 주시네요. 저 여기서 어정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7분. 여기는 화곡동입니다. 신호라이시 근처네요. 까치산역 근처입니다. 아, 네. 여의도, 영등포 사마로를 안 잡고. 안 잡으니까 콜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예, 참. 아, 이거, 참. 여의도는 너무 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저 까치산역 근처로 가서 대기해보고요. 없으면은, 네, 발산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도 목자가 있는데, 목동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장거리 콜이 나오려면은, 목동 쪽이 나을 것 같고, 여기는 주로 인천하고 부천, 뭐 김포 쪽 콜이 많이 나오니까요. 어? 별내면 청왕리가 아 사라졌네. 네. 아, 동쪽으로 가는 거 하나 나오겠죠? 금요일인데? 마법을 실행해야 되나? 네. 콜 나오는 마법. 네, 콜은 많은데,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죽어가지고요. 여기 오목교를 넘어서 지금 영등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냥 영등포 4만원 잡을걸. 아, 좋은 거 다 빠지고 넘어가네요. 집방향 콜이 몇 개 떠 있었었는데, 좀 올려주면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뜨겠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탕산동에서 갈매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갈매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8분. 여기는 구리 갈매동입니다. 네, 갈매동 모드아울렛 DMCT 오피스텔이고요. 지하 3층에 주차시켜드렸습니다. 네. 와, 지하는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엔 진짜 지하가 덥네요. 저 여기서 나가서 이제 신내동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콜이 없네요. 아이고. 시원해. 오, 시원하다. 배고파. 신내동 가서 밥을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 신내동에 왔는데 콜이 없네요. 역시 강북입니다. 네, 콜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늦게 퇴근하네요. 원래 한 뭐 1시, 2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목표 달성하기가 힘드네요.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기사님들 총 출동하는 날이잖아요. 네. 투잡, 원잡, 전업 뭐 다 쓰리잡 뭐 다 출동하는 날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전업 대리기사여가지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고요. 항상 이번 주 주중에는 오전이 아니고 한 일어나자마자 또 운동을 항상 가거든요. 운동. 예, 운동을 항상 가니까 고객분들이 몸이 좋다고 40대로 봐주시는 고객분 오늘도 한 3분? 3분이시고 여성분들도 저를 어떤 분은 30대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